지금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찌채비로 지금 애기를 내려놓은 상태고, 지금 원투도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원투도 캐스팅을 해놨습니다. 자, 오징어 잡는데 중점을 둬서 한번 해보고, 만일에 오징어가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그 전에 잡아놨던 오징어를 몇 마리 갖고 왔거든요.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 베이트가 아니고 데드 베이트가 되는 거죠. 죽은 미끼로 하는. 자, 일단 벌리를 풀어서 트레발리 전갱이들을 집어를 시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 밑밥이라고 하죠. 밑밥이라고 하고, 여기는 벌리범이라고 합니다. 벌리범. 이거를 사방에 풀어서 베이트 빗을 집어를 시킨 다음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생선을 믹스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한국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뭐 여러 가지 빵가루, 그다음에 뭐 옥수수, 기타 등등을 하는데, 여기는 100% 뉴질랜드는 100% 생선, 그다음에 그 홍합 같은 거를 파쇄를 해서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거는 100% 생선으로 만든 벌리입니다. 치고 나가는데 뭘까요? 정갱입니다. 사이즈 좋은 전갱이요. 라이브 베이트는 잔뜩 잡아놨는데 키는 나타나질 않네요. 자, 전갱이 등거리입니다. 전갱이 등거리. 요 동네 고기는 다 모였습니다. 하나 히트. 뭘까요? 우와. 도미. 도미 별로 안 달갑지 않은데. 사이즈도 안 되고. 이게? 킹인가? 오우, 상어, 씨.
1m 50 정도 되는 상어가 걸렸어요. 상어가. 아, 킹인 줄 알았는데.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네요. 쟤는 뭐 도저히 랜딩이 안 돼요. 혼자 랜딩을 할 수가 없어요.